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축으로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 정세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 정세균이 꿈꾸는 강한 대한민국은 격차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미래 경제를 지휘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밥 짓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입니다.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 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 대통령의 세 가지 원칙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 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꼭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 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이 다릅니까?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건강하고 격차 없는 상생의 노동시장 복원을 위하여 재벌 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 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갑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갑시다.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 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아프면 국가가 치료하고 국민이 불안하면 국가가 좋은 일자리와 편안한 삶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 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 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유신 체제의 부역자가 될 수 없어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세계를 무대로 경제 최일선에 뛰어들어 평사원에서 임원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 민주당의 가치와 신념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맡아 패배하는 민주당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K-방역을 주도한 방역사령관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격차 없는 사회,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권 재창출의 길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위기와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백척간두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자유의 날개로 훨훨 날아 꼭 승리하겠습니다.